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어떤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가? 금융상품 쇼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에서의 연금 생활을 하실 때 세 번째 절세 기능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모습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똑똑한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연금 플러스. 저희가 1화에서는 IRP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예요.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 세 분이 O를 해주셨고 두 분이 X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3대3 맞춰서 X를 해볼게요. 네, 정답 X 맞습니다. 네. 네. 그 IRP는 하나의 계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금이 된 다음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사고 팔아야 하는 겁니다. IRP는 그 계좌에 내가 입금한 돈으로 금융상품 쇼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예금, 채권, ETF,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까지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받거나 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넣을 때 이 받게 되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단 퇴직금은 안정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원금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원금을 지키려면 예금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증권사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가입은 안 되지 않아요? 아, 의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권회사에서도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에서는 예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뿐만이 아니라 투자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ETF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워낙 뭐 해외 주식이며 국내 주식이며 초보 투자자분들이 ETF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귀동냥으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ETF가 IRP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ETF도 IRP에서 사고팔 수 있는데요.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ETF뿐만 아니라 리츠나 채권 같은 상품은 삼성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의 IRP에서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IRP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지만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금 클래스 3화, 4화 콕 집어주는 연금 상품 편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IRP에 관해서 좀 더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연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IRP 제도의 취지에 딱 부합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IRP에서의 연금 생활을 하실 때 IRP의 세 번째 절세 기능이 나옵니다. IRP로 돈을 넣고 운용을 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 비로소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IRP를 은퇴 이후 평생 월급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또 한 번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을까요? 먼저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10%의 퇴직소득세를 낼 예정이었다면 10년 동안 연금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받으면 7%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70만 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개인납입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개인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나뉘어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기억나시나요?
연간 700만 원이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 원이 있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은 세금이 이미 떼진 돈이니까요. IRP에서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아, 세금은 딱 한 번만 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 있죠. 이 돈을 일시금 형태나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인 16.5%를 내게 되고요. 연금으로 받게 되면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5.5에서 3.3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소득으로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 시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세제 혜택이 정말 다양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금으로 받으시도록 이렇게 권유드리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연금으로 많이 받아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낮은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금융사별로 IRP 상품만 확인해서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물건을 살 때도 뭐 제품이 어떤지를 본 다음에는 가격을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그 IRP는 계좌 수수료가 부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수수료 체계와 수수료율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IRP에 넣은 돈이 뭐 1, 2년 동안 짧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또 은퇴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5년, 10년 더 길게 보유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1년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적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홀히 하기 어려운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 때문에 IRP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삼성증권에서는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 모바일로 개설하고 운용하면 IRP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상품입니다.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최초라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 7월 26일부터 삼성증권 IRP 고객은 누구나 개인납입금 수수료는 면제였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 삼성증권이 최초로 시행을 했었고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네,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퇴직금 수수료 계산기를 사이트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 연금과 관련해서 고민을 나눠주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전혀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예. 저는 50대 회사원인데요. 지난해 임원 승진을 하면서 퇴직금을 이미 타사 IRP로 받았습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로 옮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삼성증권 M팝을 다운받으시고요. 다이렉트 IRP를 만들면 되세요. 찾기가 어려우시면 검색창, 뭐 초록창에 삼성증권을 검색하시면 다이렉트 IRP 배너가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래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네, 다이렉트 IRP 가입하실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거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신분증만 챙겨주시고요. 계좌 개설을 하신 다음에 타사 IRP 가져오기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금융회사가 어디든지 타사 IRP 가져오기 신청을 하시고 전화 한 통만 받으시면 이전 수수료 없이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로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 금융사 IRP에 가입한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게 되는 게 아닌가요? IRP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IRP 주관 회사만 삼성증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또 금융기관을 여러 번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지금 수수료 없이 타사에서 삼성증권 IRP로 바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바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미 퇴직을 했는데 저도 옮길 수 있나요? 네, 다이렉트 IRP를 개설하실 때 현재 재직 상태를 묻는 화면이 있는데요. 퇴직자로 선택을 하시고 그 개설하신 다음에 안내되는 팩스 번호로 현재 가입 중인 금융기관에서 그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보내주시면은 다이렉트 IRP로 퇴직금을 옮겨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퇴직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투자도 되는 만능 계좌 IR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3화, 4화에서는 이 IRP를 운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도움 되셨던 분들은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의 장점은 너무 많은데요. 투자의 바이블이 바로 그 연금에 딱 맞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 좀 들어볼까요? 진짜 핫한 것 같아요. 콕 짚어.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